오늘 뮤크가 애들이 뮤크가 그랬어요. 야, 이 일 오래됐다 그래요. 뮤크가 이동수 마스크야. 이동수랑 어떻게 오래된 오치고는 20년 된 옷인데, 오래된 오치고는 관리 잘 됐는데, 옛날 옷이랑 커요. 이래서 지금 누가 줬다고 해서 고쳐서 입고 싶다고 해요. 그래서, 이렇게 보니까 어깨는 한 이 정도 줄이면 되겠고, 한 2인치 줄이면 되겠죠, 어깨는. 한 기장은 겉옷에 있는 거니까 한 장인데, 2인치 줄이려고, 이 정도 지금 한번 팔렸거든요. 상공도 1정도 줄이고, 3cm, 3cm, 6cm 줄여봤고요. 이거는 4cm 정도. 그래서는 그 힙스는 거의 안 줄일 거예요. 그대로 뺐었다가 그대로 뺐고요. 기장을 줄이고 싶은데, 줄일 수가 없잖아요. 이거 뜯으면 자국이 싹 남습니다. 안 없어져요. 그래서 기장은 줄일 수가 없어서, 기장은 그대로 갈 겁니다. 거의 그대로 가다 싶었는데 좀 줄여야 되겠죠. 한 6인치 정도. 이 정도 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조금 걸칠 거예요. 하면서 대충 그어놨기 때문에 하면서 작업하면서 가이징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대로 갈 거거든요. 기장은 무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기장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퍼도 뜯을 필요 없고 어깨하고 어깨만 줄이는 거예요. 통하고 오늘은 작업을 한번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소문이가 길었을 때만, 또 적었을 때만, 여기 어깨 크지 않으면 여기서 잘라서 줄여도 되겠죠.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줄여도 되는데, 어깨 너무 크기 때문에, 나그랑 식으로, 반 나그랑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정도 줄여서 올라갈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저를 입었을 때 어느 모습인데 이게 저는 입고서 찍은 사진이거든요. 근데 기장은 그대로 갈 거고요. 처음에 턱이 크잖아요. 팔통도 크고 품도 크고 어깨도 크고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오늘 줄일 거예요. 뒷모습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어깨하고 품하고 팔통하고 소매통하고 이렇게 줄일 겁니다. 기장은 안 줄일 거고. 표시만 해주면 되겠죠. 여기는 그대로 갈 거예요. 2cm 정도 줄 거고. 이걸 다 빼내고. 빼내도 없어져도 금방 알겠죠.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여기는 따가지고 그대로 가볼 겁니다. 했을 때. 분리를 안 하면 일하기 참 사나울 텐데. 이것도 줄여야 되겠죠, 이렇게. 저쪽에 패시했으니까 그거 빼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 900배선 보면은 소를 빗으면 없어지나 해서 무대로 칠하면 됩니다. 뜯어내야 되는데 손도 사실 뜯었잖아요.
판인데 이 판 진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. 여놈 자른 놈을 가지고 저쪽으로 좀 같이 가서 똑같이 자를 거예요. 이렇게 아무 생각 전혀 안 해요. 잘라가지고 저쪽에다 대고 바로 또 똑같이 자를 거예요. 여기 진동은 처음 안 되잖아요. 이게 너무 멀어지면 그라도 진동이 되고 최대한 살려주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지금 100개인데 시집을 안 생각하고 지금 잘라고 있어요. 이 정도 잘라도 될 것 같아요.
내가 스케치를 때릴까니요.
Any ideas? Yeah.
사건 얘기를 눌러주면 좋은데 지금 누르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박아놓고 나서 눌러야 될 것 같아요. 손에 암홀부터 달고 앞뒤 받고 내가 이번 얘기를 받아놓고 그래서 일단 몸판에다가 어깨를 받겠습니다.
상대만 들어가도 못 들어오는 건데 분위기는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 시작할 때 가면 스트레스 시작할 때 사이즈는 손에 기장 줄였고 손에 통 줄였고